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인 방랑자 호시우보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 2층을 둘러보겠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오세요. 1층에 대한제국까지 관람하고 나와서 맞은편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좌측의 사유의 방으로 갑니다. 사유의 방에는 아주 훌륭한 작품이 있습니다. 두루 헤아리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시간.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두 명의 여인상이 아주 아름답고 정교합니다. 작품을 충분히 감상하고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와서 우회전하면 기증관이 나오고 기증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증관은 일반 개인이 국가에 본인의 소장품을 기증한 곳입니다. 백자와 불상과 동물 조각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어린 소년의 조각상과 여러 조각상 등이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습니다. 청화백자와 자개장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중앙에는 아주 편안한 휴식 공간이 있습니다. 우측으로 작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가면 편안히 독서할 수 있는 공간과 휴식 공간이 나옵니다. 비 오는 날의 창밖 풍경이 평화롭습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우회전하면 또 다른 기증관이 나옵니다. 나눔으로 가치를 높인다는 것이 작품을 기증하신 분들의 숭고한 뜻이라고 합니다. 아무 무늬가 없이 청아한 백자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손기정 선생님이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 기념으로 받은 그리스 청동 투구입니다. 목공예품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호랑이 형상이 아주 특이합니다. 이 형상도 아주 특이합니다. 불교에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나한을 표현한 조각상입니다. 나한의 모습이 아주 오묘합니다. 봉황의 머리입니다.
여러 가지 나무 조각상이 재미있으면서도 오묘합니다. 또 다른 기증문화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한국의 도자기들입니다. 청색이 아름다운 고려 청자들입니다. 여러 종류의 도자기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금으로 만든 불상과 귀걸이도 아름답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금관이 아주 화려합니다. 여성들의 놀이개입니다. 이홍근님 기증관입니다. 주전자와 찻잔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자줏빛 도자기가 아주 오묘합니다. 아기자기한 사람의 모습이 재미있습니다. 은은한 빛깔을 내는 고려청자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입니다. 목련나무 아래 꿩 한 쌍을 그린 그림입니다. 청동으로 만든 종입니다. 자그마한 부처상이 아기자기합니다. 밖으로 나와서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불교회화관 옆 목칠공예실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한옥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치를 한 가구로서 한국에서는 자개장이라 부릅니다. 바로 옆에 불교회화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아주 거대한 불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불교는 한국에서 1000년 이상을 숭배받은 종교로서 많은 유적지가 있습니다.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난 석가모니 부처상입니다.
서화품들 보호를 위해 조명이 낮추어진 202호실로 들어가겠습니다. 쏘가리와 복사꽃입니다. 옛날부터 한국에서는 산과 물을 그린 산수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자연환경이 뛰어난 한국에서는 이런 풍경을 그린 아름다운 산수화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름 산수화입니다. 이런 산수화를 통해서 얼마나 한국인들이 자연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서당이라는 곳으로 지금의 초등학교입니다. 선생님께 회초리를 맞은 아이가 울고 있고 주위의 친구들이 웃고 있습니다. 가을에 추수한 곡식을 타작하고 있고 여인은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옛날에 장터에서 태권도와 씨름을 하는 모습들입니다. 왕실에서 큰 잔치를 여는 모습들입니다. 두 개의 노란 깃발은 왕을 상징합니다. 왕의 가마 옆 좌우로 많은 신하들이 앉아 있습니다. 출입문에는 많은 호위병들이 왕을 지키고 있습니다. 1848년 3월 17일 창경궁 통명전에서 벌인 잔치입니다. 왕과 부인을 위한 잔치로서 많은 인원이 참석합니다. 서화 일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 색의 물감과 붓들입니다. 그것들을 이용해 그려진 그림과 책들입니다. 달마도가 그려지는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달마대사는 원래 인도의 왕자였습니다. 어느 마을에 커다란 뱀이 죽어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있어서 달마대사는 자신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스스로 뱀의 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마대사가 먼 바다로 나가 뱀을 버렸는데 육신은 온데간데없고 지금의 못생긴 몸뚱이 하나만 남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달마대사의 모습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인자한 모습이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춤추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풍악에 맞춰서 아이는 열심히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옛날 서민들의 삶을 그림으로 남긴 김홍도의 작품입니다. 이제 모든 관람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우회전합니다. 지금까지 국립중앙박물관 2층을 둘러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다음에는 3층을 둘러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